디스플레이는 역시 LG 거다라는 게 진짜 확연하게 내 체감으로 와닿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높낮이 다 조절되고 이게 앞뒤로 이렇게 각도도 되고 그 다음에 피벗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뭐 피벗 같은 경우는 뭐 게임할 때는 크게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게임을 하면 좀 제대로 맞추자 라는 좀 취지에서 컴퓨터도 좀 제대로 맞췄고 그리고 저번에는 게임패드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게임패드에 이어서 네, 뒤에 보시는 게이밍 모니터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HCNC에서 제품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명이 어떤 거냐면 LG 모니터 울트라 기어 27GL650F 게이밍 모니터 27인치 그리고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IPS 패널을 지니고 있는 게임 전용 네 그런 류의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게임을 할 때 스팀에 있는 게임을 주로 하거든요. 보통 게임을 하면 뭐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오버워치 막 그런 류의 게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품질이 높은 게임의 그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팀 게임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즐겨 하던 게임과 그리고 이 모니터만의 장점인 144Hz의 주사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게이밍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게임만 할 수 있냐 그렇게 바라봤었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게이밍 모니터답게 모니터 자체가 되게 세련되게 생겼어요. 일단은 약간 날카로운 디자인에다가 그 중간에 보시면 약간 빨간 포인트를 해가지고 띠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 이거 진짜 게임을 위해서 나왔구나 약간 좀 멋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선을 사로잡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응 속도가 엄청나다고 해요. 보통 이런 주사율이 60Hz만 돼도 아, 충분히 괜찮다 충분히 빠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제품은 144Hz나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 소리는 60Hz 두 배 해도 120Hz 거기에다가 추가로 20Hz 정도가 더 이제 빠른 주사율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잔상이나 아니면 그런 프레임 끊김 현상이 그 사람의 눈으로 잡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엄청 높은 네, 그런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화면이 되게 빠르게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FPS 환경의 게임들 있잖아요. 그 1초 1초 막 0.1초가 되게 중요한 그런 순간들 네, 그런 게임들을 할 때 되게 유리한 그런 모니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이제 싱크 막 프리싱크라 그래가지고 보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화면이 막 흔들렸을 때 그렇다 보니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막 영화, 막 현란한 액션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가 DP포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컴퓨터랑 모니터랑 DP포트로 연결이 되어야만 네, 144Hz의 주사율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60Hz 네, 그 정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게임들에 맞춰 나온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시게 되면 DP포트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집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버튼들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버튼은 모니터 하단부에 그 버튼 하나만 있어요. 이걸로 약간 조이스틱이나 아니면 그런 클릭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기 전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음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밝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좀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전원 끄기, 입력, 설정, 게임 모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게임 모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잔상 효과나 아니면 좀 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화면 조정이나 입력 그리고 일반적인 설정들이 가능하니까 이런 모니터를 조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상단을 보시게 되면 현재 모니터가 어떤 세팅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현재 120Hz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싱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1ms 모션 블러 리덕션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응답 시간이나 HDR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현재 모니터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게임은
두 가지 게임으로 좀 줄여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위쳐3 같은 경우는 최대 60Hz가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게임 자체에서. 그래서 60Hz를 네, 이 모니터에서 만약에 즐기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좀 나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녹화를 한번 해봤고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팀에서 이 120Hz, 144Hz 이런 게임들을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보니까 무료 게임 중에서 케이크 챔피언이라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거 선택해가지고 모니터를 최대치까지 세팅한 다음에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제가 게임하는 화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게임에 있는 화면이 캡처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점이 느껴지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거 가지고 한번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하고 느낀 점은 아, 디스플레이는 역시 LG 거다라는 게 진짜 확연하게 네, 체감으로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모니터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감탄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주사율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기능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IPS 네, 광시야각이기 때문에 어떠한 화각에서든지 화면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막 싸구려 패널 쓰는 거 보면 그 화면에서 살짝만 옆으로 보면 약간 꺼멓게 돼가지고 그 각도에 따라서 뭔가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모니터를 보려고 그러는데 각도 때문에 그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으로 먹고 들어갔고요. 색 영역 같은 경우는 sRGB를 100% 지원을 해요. 다른 이제 모니터들 보니까 막 90% 지원하는 거 있고 그거보다 더 지원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사에서 출시한 아니면 그런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색상 정보들을 제가 눈으로 손실 없이 이제 다 읽힐 수 있는, 네,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픽 작업할 때도 많은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서 HDR이라고 해서 좀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역시도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그런 이제 색의 깊이,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진짜 없는 게 없는, 네, 그런 기능이 있는, 네, 그런 모니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의 이제 프리싱크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션 블러 현상까지 이제 감소를 시켜주다 보니까 잔상이 없어요. 약간 제가 느낀 바로는 뭔가 너무 막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런 움직임이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눈을 덜 피곤하게 하고 약간 울렁증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대여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거 끝난 후에 구입을 다시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니터 같은 경우는 명암배 세팅이 있는데 이건 그걸 넘어서 다크맵 모드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블랙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두운 색상에서 또 명암비를 막 세부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막 FPS 게임 할 때 막 구석에 숨어있는 막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를 잡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높낮이 다 조절되고 이게 앞뒤로 이렇게 각도도 되고 그 다음에 피벗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뭐 피벗 같은 경우는 뭐 게임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는 그 뭐 화면이 이렇게 길게 되면 문서를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게임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웹툰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웹툰이나 아니면 업무상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니터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모니터로 영상 하나를 지금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이상한 점 못 느끼고 계시나요? 화면에 깜빡임이 없어요. 제가 뭐 카메라를 뭐 따로 세팅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드로 지금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플리커 모드가 아예 없어요. 막 보통 보면 이게 막 깜빡깜빡거리다거나 아니면 막 잔상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억제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 되게 또렷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진짜 좀 괜찮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니터 기능을 보통 여기에서 하드웨어 컨트롤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비싼 모니터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은 스탠드 포함 한 6.4kg의 이제 무게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좀 찾아봤거든요. 모니터들을 FHD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IPS 패널을 사용을 했고 막 주사율 같은 경우는 뭐 120 이상 뭐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니터 막 이렇게 추리고 나니까 이 제품 LG 제품이랑 에이수스 제품 있잖아요. 약간 중저가 그렇게 두 개만 딱 남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선택을 하면 에이수스보다는 디스플레이로 확실하게 유명한 LG가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해주신 이제 쇼핑몰에서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구입하면 뭐 할인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시점이랑 같이 맞아가지고 LG 모니터 이 모니터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제가 남겨놓은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막 이벤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엮어서 구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나름 고가 보니까 한 4-5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LG전자에서 직접 배송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막 택배 사고 이런 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모니터를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거기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품도 목록에 추가해가지고 검토해보시면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여해서 사용해본 27GL650F 게이밍 모니터 이거에 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것저것 기능들을 진짜 다 사용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먼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만약에 경험해봤다 그러면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니터 구입하실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